캐나다의 펜저민 능행뿐만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독일의 뮌헨에 있는 피도로은행을 방문했었습니다. 6시와 몇 시간에 저희가 세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좀 전에 셀렌트 컨설턴트 분께서 피도로은행 소개해 주셨지만 그 피도로은행의 속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인가와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어디든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를 받고 또는 꼭 그 라이센스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지털 뱅크로서의 어떤 그 브랜드를 론칭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점에서 고려해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 디지털 뱅크를 설립하실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이제 IBM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서는 유럽하고 북미, 유럽이라고 하면 지금 피도로은행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북미는 이제 텐저빈 은행은 IBM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해온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저희는 디지털 뱅크라고 해석을 하고요. 디지털 뱅크라고 하면 디지털 네이티브 고객, 그러니까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고객 참여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과정에 그 리얼타임으로 그 디지털을 통한 그런 그 상호관계,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그런 은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 세계에 그동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성공한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은행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X표로 쳐진 은행들은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제 실패한, 망한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라고 표시해놓은 그런 은행들은 최근에 나타난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금융권이 규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인데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그런 금융, 원래 이제 비금융권의 그런 IC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의 유뱅크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일본의 라쿠텐이라든가 이런 비금융권에서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고요.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저희가 실패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뒷장에 가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체로 운영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수신 금리를 높게 책정해서 유인을 했는데 수신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여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신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디지털로만 전체 계약까지 클로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금 대비 대출의 운영 비용이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 실패한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조금 색다르게 재미있는 은행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 가고 싶은데요. 여기 하단에 보면 SMB 포커스트 은행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을 한 라이보크뱅크라는 미국의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개업이나 또는 수의사, 약사, 장의사 같이 이런 소전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인데 이 은행은 특이하게 은행 소유의 제트기를 두 개 가지고 있고요. 그 두 개를 운영하는 파일럿이 네 명이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여신 상품을 세팅한 다음에 나중에 그 여신을 클로즈할 때는
결국은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그런 넓은 그 넓은 나라에서 실제로 이제 날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여신을 클로즈하는 그런 은행인데, 저 은행은 저런 그 자영업자 중심의 여신을 하는 은행 중에 그 웰스파고가 1위고요. 1위가 US뱅크인데 라이브오크뱅크가 그 중에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참 성공적인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은행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런 많은 그런 그 디지털 은행들 중에 그 유형을 분리를 해보면, 그 유형 분류는 주로 그 디지털 은행의 브랜드나 또는 채널, 그 백오피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이걸 중심으로 나눠 본 건데요. 모델 A는 디지털 뱅크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레즈라는 데는 싱가포르의 그 오래된 그 전통 은행 OCBC에서 밀레니얼 세대, 그 젊은 세대들을 타겟팅해서 만든 그런 그 브랜드만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저 프랭크 뱅크는 그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서비스는 OCBC 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채널조차도. 모델 B의 경우는 디지털 뱅크 채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고요. 고객 경험을,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채널 부분을 가지고 있는 심플이나 모바일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은행은 자기 고유의 상품이 있다기보다 다른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파트너십 은행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은행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델 C에 해당되는 거는 디지털 뱅크 서비스.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자회사나 또는 사업부제 형태의 디지털 뱅크를 운영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헬로뱅크나 퍼스트라이트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은행들은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도 있을 뿐더러 그 디지털 세대에 그 신속하게 그런 비즈니스 요건들을 이노베이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고유의 퍼미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유형의 모델 C가 있고, 마지막에 모델 D는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은행 영업을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피도뱅크나 또는 소개드리려고 하는 펜저민 같은 데가 이제 모델 D에 해당되고요. 디지털 뱅크라 하더라도 100% 순수하게 그 디지털로만 전혀 대면 없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쩌면 그 고객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도뱅크나 또는 텐저인 다른 은행들도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인퍼슨으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비디오 채팅이나 또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개인적인 터치를 하는 그 디지털 뱅크들도 그런 그 보안적인 그런 그 것들을 가지고 가야 그 디지털 뱅크로서도 그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퓨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팅을 합니다. 온라인 채팅 이런 걸 하고 있고, 텐저빈 뱅크 같은 경우는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해서 고객들하고 직접 터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모델 D에 해당하는 그 두 개 은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 시간에 그 세렌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도뱅크는 그 2015년에 그 세렌트가 선정한 모델 뱅크 1위의 은행입니다. 피도뱅크가 IT 관련된 사업도 하지만 피도가 그룹이고요. 그 그룹 안에 전 시간에 보신 그림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피도뱅크와 피도텍스 IT 기업하고 피도페이먼트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렇지만 IT
가 주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뱅크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독일의 피드로 뱅크가 있고 지금은 러시아와 UK도 진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그 설립은 2006년에 했는데 그 라이센스는 2009년 말에 받아서 지금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그 수신보화 그 다음에 풀페이어시는 이제 피도리의 그 정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들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밑에 보이는 그래프에 보면 그 막대 그래프로 된 하늘색 부분이 피도르 텍스 IT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레비뉴입니다. 확실히 이제 테크니컬한 쪽에서 결국 수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한 파란색 쪽이 실제로 뱅크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테크니컬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그 그래프 쪽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검은색 부분이 그 여신 도에 해당되고 윗부분이 수신고인데요. 이렇게 보면 수신 대비 여신의 비율이 퓨도르 같은 경우는 8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 구조가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구조를 봐도 고객 분포를 봐도 연령이 18세에서 60세 이상 뭐 30, 40대, 40, 50대 이쪽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70대 이상의 고객분이 되고요. 그 최고령 고객은 10년 정도 되는 거의 뭐 90몇세 되는 고객이 최고령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쪽의 성숙도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포를 볼 수 있고요. 피더블에서는 최초의 그 고객을 획득할 때 마케팅에 의해서 신규 고객을 이렇게 획득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조성합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심플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커뮤니티에 등록만 한 유저들을 이제 1단계의 고객인데요. 저 고객들은 커뮤니티 포럼에 가입해서 뭐든지 자기가 여기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고객들의 특성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꼭 피도르의 상품 말고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이든 은행 상품에 대한 의견이나 뭐든지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게시판에 쭉 올릴 수 있고요. 이제 처음에 등록하면 그런 유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유저가 페이먼트 거래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등록을 하게 되면 KYC 라이트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KYC 라이트 고객은 페이먼트를 거래하는 그런 고객인데 고객이고요. 풀 KYC는 피도르 뱅크의 그 상품들을 거래하기 위한 자기 정보를 다 등록하고 그런 그 거래를 신청하는 이제 은행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계가 그쪽에 네 번째 보면 라이트 인터레스트 웨이라는 게 있는데 피도르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좀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금리 결정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은 풀 KYC 고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그 레벨별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피도르에서는 이 심플 레지스트레이션 고객이 풀 KYC 고객으로 가는 비율이 3명 중에 1명은 진정 은행 고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다른 은행 대비 적게 드는 그런 은행이고요. 피도르 상품 중에 재미있는 게 이머전시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금 개념인데 마트에 가서 뭔가 장을 보다 보니 돈이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비상금 버튼을 누르면 이 고객한테 100유로에서 200유로 정도 소액의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출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60초 안에 이게 다 일어나는데 그 60초 안에 고객이 어플라이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빅데이터가 들어와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스코어링 한 다음에 이제 이 고객한테 대출을 해도 되겠다는 디시전을 하고 실제로 고객 계좌로 이체가 되는 데까지 60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완전 치료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뭐 이 이완전 치료에 대한 어떤 뭐 질의나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적정한 뭐 스포링을 못 받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디나이되는 그런 예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휘도루에서 그 상품 등이 결정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를 소개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에서 그 유저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횟수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 상품은 오버드래프트 상품이에요. 은행의 오버드래프트인데 예를 들어서 2만 2천 명의 고객이 좋아요를 누르면 이 금리는 6.7%가 되는데 사실은 이 안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그 휘도루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상품의 금리는 어디까지다라는 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제 뭐 매달 25일까지 누르는 그 횟수, 집계된 횟수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하고 그때 결정된 금리가 다음에 다시 설정할 때까지 그 금리가 지속되는 거죠. 근데 뭐 어느 달 25일에 휘도루에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의 그 금리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 해 말까지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리셋하고 새로 그 좋아요를 눌러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커뮤니티 내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상품인 거죠. 오버드래프트가. 이런 금리 결정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수신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그룹을 구성해서 그 그룹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예가 있는데 그거는 휘도루의 고객하고 매니지먼트랑 같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휘도루의 모토가 이게 커뮤니티 뱅크이거든요. 모토가 뱅킹 위드 프렌드인데 고객들한테 참여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도루 뱅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라 그 사회에 있는 유저들, 은행의 고객 이전의 유저, 회원들까지 모두 다 뱅킹에 참여를 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래서 휘도루에서는 그런 고객들한테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제 코 매니지먼트 개념이죠. 유저이고 고객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 휘도루 뱅크를 경영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 고객은, 그래,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휘도루 뱅크의 경영자로서 코 매니지먼트로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해보면 휘도루의 경영진보다 거기에 참여한 고객들이 더 금리 결정하는 데 스트릭트하답니다. 더 짜게 결정을 하는 그런